나도 기다린다고 했잖아. 승기야, 끝까지 기다릴게. 니아가한 뒷모습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. 그거 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. 어디서 은일이가 전화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1시간 20분 남았죠?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.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. 내가 이럴 줄 몰랐지. 내가 다음날 아침 내가 여기서 요구할 줄 몰랐지, 혼자.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. 저리 가, 저리 가. 야, 일로 가야지. 원래 빈말이란 게 그런 의미예요, 원래. 같이 안 가는 게 빈말이에요. 같이 가면 진담이죠. 승기야. 우리가 지영이야, 나랑 재력이 있는데, 수근에 재력이 있는데, 너 혼자 버릴 스타일이 이미? 시청자 여러분, 지금 덕풍계곡 제1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! 되게 설렁하다, 혼자 이러니까. 자. 자, 이제 반 온 거죠? 아, 재미도 했는데요. 점점 우리가 제2용소에 거의 다 와가는데, 과연 우리 다섯 형님들의 행방은? 자, 지금 ARS로 받고 있습니다. 1번 갔다, 2번 기다린다. 자, ARS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. 080-000-0000으로 여러분들 자율적인 참여 바랍니다. 통화료는 건당 1,000원이고요. 불우한 승기를 위해 쓰입니다. 남으면 다 남았을 것 같고요. 가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갔을 것 같아요. 호동 형님 일단 바로 차에 타시면 그래 수고했다 이러고서 가실 것 같고. 조심 올라가, 전화. 들어가세요. 이야, 진짜 깊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저기만 이렇게 파져 있냐.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일용소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한 40m 막 된다고 하는데, 그게 진짜 이거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좋게 제가 볼 때 10m는 넘을 것 같거든요. 여긴 진짜 물놀이하기 너무 좋다. 안전하고. 안전하네. 개구리 제일 안전하게 헤엄치는 거 보면 못 보이세요? 얘 올라오네, 올라오네. 얘 올라오네. 제가 안전하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. 어쭈? 아, 저 짝짓기 분인가? 야, 이거 15세야! 자, 누구는 아침부터 등산하고, 저 녀석들. 아, 자꾸 왜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저 어떻게 둘러봐요? 등산 영화 하나 찍고 싶다. 아니, 이거 트레킹 맞아요? 암벽 등반 아니에요? 이 장면만 보면 에베레스트 타는 줄 알겠다. 난 안 되나 봐. 사랑이 맴돈다. 기차, 기차. 너란 눈 모지게 지워버리자. 심장에 맴돈다. 기차, 기차. 내 가슴이 쉴 수 있게. 사랑이 맴돈다.
야, 이게 뭐야? 이게 등반. 이게 누가 트레킹이래요, 이게? 야, 암벽 등반을 트레킹이라고 속이다니. 우와, 우. 아, 야, 저 씻는다. 어디가 제이 용선지 진짜 아직도 안 나오네. 아, 완전 멀어요. 이 용선은 보이질 않아. 어딘지. 저기 뭐가 떨어지는데? 어? 뭐야? 이용수야? 저희 이용수예요? 이용수! 이용수! 이야! 가깝네! 야! 야! 이용수! 아! 아! 보이기 시작했어! 야! 다 왔다! 다 왔어! 다 왔어! 오! 이야! 야, 진짜 멋있다, 여기. 이야! 우와! 여러분, 덕풍계곡 제 2용선 소개합니다! 이야! 와, 너무 멋있다. 아, 이게 진짜 폭포구나, 이런 게. 왠지 저기서 노래 연습하면 득음할 것 같다, 진짜. 사실, 지금 저기 끈이 보이시는데요. 진짜 제 3용소를 가기 위해서는 저 끈을 잡고 가야 되는데,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누가 대체 트레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. 아무튼 저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진 한 컷. 야, 이거 잘 나왔다. 1박 2일. 여기는 지금까지 제 2용소 앞에서 나 홀로 이승기였습니다. 1박 2일. 내가 아닌데. 내가 원하는 걸 안 갔잖아. 그럴 게 없다. 잠깐만, 분들이 잠깐만. 그나저나 저 제이 용수로 잘 갔다 왔어요? 제이 용수로 잘 갔다 왔어요? 갑자기 생각나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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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무대 공연 촬영을. 야, 수고했다. 어떻게 됐냐? 방송 보세요. 방송 보세요. 고마워.